10%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 적금이 오늘 출시됐습니다.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에만 200만 건의 신청이 몰릴 정도여서 벌써부터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. 네, 윤성훈입니다. 청년 희망 적금 접수가 시작된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국민,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은 오전 9시부터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저축장려금까지 지원하는 상품인데요. 출시 첫 주엔 이번 주에는 우부제 방식이 적용돼 21일인 오늘은 1991년생, 1996년생, 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주부터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만기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네,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은행별로 금리가 다른데요. 연 5% 금리라는 가정하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,20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와 저축 장려금을 더해 9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 적금 상품으로 환산하면 10%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는 셈입니다. 네, 그런데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업 예산 때문인데요. 청년희망적금의 사업 예산은 456억 원입니다. 만약 모든 가입자가 매달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38만 명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규모 등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빨리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.